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또 좌상단으로 만나보긴 했는데 네. K제약 바이오 이렇게 조금 이제 이름을 붙일 만하게 조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항상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내년부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특허가 만료된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만료가 돼야지 시장이 커지는데 내년부터 이제 주요 국직한 블록버스터 사실 단일 매출만 1조가 넘으면 블록버스터라고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부르거든요. 그런 블록버스터가 향후 10년간 앞으로 내년부터 10년간 55개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바이오 시밀러에서 되게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 조사 업체 IQVIA라는 곳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글로벌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한 21조 원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에는 9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연평균 한 15% 정도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국내 뭐 대표 바이오 시밀러 업체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이제 그 인수를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삼바 셀트리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매출이 이제 2조 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년에는 3조 원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가파른 이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바이오 시밀러를 2010년에 개발 성공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 렘시마를 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총 6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미국에서 총 4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정말 바이오 시밀러면 정말 글로벌리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 할 수가 있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긴 하는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이제 성능이 똑같잖아요. 성능이 똑같으면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의약품 쓸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사실 환자의 그 건강에 직결되는 거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그죠.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은 바이오 시밀러가 낮은 경쟁력이 있지만 신뢰성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사실 더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가장 또 중요한 역량이 마케팅. 얼마나 잘 판매를 하느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이유가 특히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직판을 하면은 그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유럽에서 직판을 하면서 그런 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게 유명하고 있고 삼바도 사실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 유럽에 5개, 미국에 3개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판은 아니고 이제 현지에 이제 바이오젠이나 오가논 등의 유력 제약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전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대웅제약, 동아소시홀딩스, 종근당 등 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다변화로 목적으로 이제 전통 제약사들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성장에 베팅을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개 기업부터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실적이 부진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4공장 이야기가 이번에 초 나왔는데 벌써 5공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일단은 사업이 순항 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특허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미국 특허가 끝나요. 휴미라가 근데 휴미라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특허가 끝나는 치료제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에브비가 개발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휴미라인데요. 그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 이런 데다가 이제 쓰는 치료제인데 작년에 이 휴미라 단일 이 약 하나의 매출만 작년에 글로벌리 27조 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27조 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7조 원 시장을 원래 FB가 혼자 다 독식했었는데 특허가 만료되니까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인 FB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과 같이 나눠 먹자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뭐 좋은 타이밍이죠. 그런데 27조 원이나 되니까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FDA 승인받은 바이오 시밀러만 7개고요. 지금 4개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인 FB 더하기 11곳이 지금 이제 경쟁자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경쟁은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먼저 FDA 승인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홍도, 고농도 지금 둘 다 지금 받은 상황이고 오리지널 의약품 그 특허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랑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FB와 합의를 해서 지금 출시만 지금 남겨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 역시 이제 특허 자체는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뭐 안 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절차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삼성 그 바이오 그 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당연히 효능 자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지 승인 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빨리 개발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능력.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개발이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단 빨리 시장에 침투를 하고 마켓셰어를 확보를 해야 그게 계속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휴미라 같은 경우에서 누가 제일 빠르냐? 아쉽게도 그 이제 암젠이라는 그 이제 미국 회사가 지금 당장 이제 내년 1월 31일에 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지금 출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삼성이 제일 빠르고 7월 되면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줄이 지금 잇따라 지금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10곳이 넘는 데가 지금 뛰어들다 보니까 FB에서도 내년부터 휴미라 매출이 35%에서 크게는 55%까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27조 원이니까 한 절반 정도를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에 최대한 많이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적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테니까요. 그 셀트리온이랑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 다시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치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간밤에 암젠, 존슨앤존슨 그리고 사노피가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뭐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30% 넘게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일단은 매출이 다변화될 수 있는 거고 돈이 크게 걸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는데 최근에 3천당 제약이 주가가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거랑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짚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약 개발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아직 신약 개발에 뭐 성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바이오 시밀러의 성공 모델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청당 제약도 이제 황반변성, 그러니까 안과 질환인데 이 아일리아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 삼청당 제약도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은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일리아도 사실 이 글로벌 빅파마인 리제네론이 개발한 이 안과 치료제인데요. 그 작년 매출만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휴미라보다는 절반 이하이지만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에서 글로벌리 11위인 그런 치료제인데 당연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테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개발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들 기업이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이 우리가 먼저 유럽과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그 공시를 내가지고 이제 상한가로 이제 치솟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다시 이제 가치를 좀 재평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계약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본계약 직전 단계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공시한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한데 워낙 이제 삼천당 제약 쪽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거래소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밝혀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앞서 이제 유럽 공급 이전에도 일본이랑도 사실 이거를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재형 특허를 또 내요. 그래 왜냐하면은 재형 특허를 또 내면은 특허 기간 또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쟁자들, 예,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시간 좀 더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형 특허를 내는데 이제 삼청당 제약은 제약사니까 재형 자기들만의 재형을 또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내년부터 이제 그 규제 당국에 승인을 해서 내후년 정도면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상 매출을 지금 삼청당 제약이 한 3조 2천억 원을 향후 10년간 3조 2천억 원을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서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럽 제약사와 5대5로 나눈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1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년이니까 2년 나누기 뭐 심해도 거의 1000억 원 넘게 이제 삼청당 제약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건데 작년 삼청당 제약 그 매출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삼청당 제약의 계획대로만 잘 팔린다고 하면은 거의 매출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이제 매출 이게 판매가 승인이 돼서 판매가 잘 될지 사실 이제 판매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이 판매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막판 좀 단계는 남아 있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본계약 체결 전이기도 하고 규제 당국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좀 규제가 완화되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레드테이프 제거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그 상정이 됐는데요. 그 이제 바이오 시밀러 판매를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처방이 지금 현장 의료계 현장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대체 처방 승인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호 대체 처방 승인을 받은 그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4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바이오 시밀러로 시작을 했으면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할 수가 있는데 오리지널 의약품 취약받던 환자가 이제 난 그래도 좀 약간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를 받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상호 처방을 받는 그 바이오 시밀러만 가능한 건데 사실 이게 바이오 시밀러를 FDA가 승인하는 이유가 환자의 경제적으로 이제 사실 유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 하던 약을 바이오 시밀러가 아까 휴미라처럼 한 1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허용한 건데 이게 어려워지면 이게 효과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상호 대체 처방을 사실 획득하려면은 최대 한 4천억 원 정도의 또 비용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은 일단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용이 일단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또 약이 많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뭐 아직 법안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뭐 약국에서 이제 환자가 원하면 또 이제 갑자기 오리지널 대신에 바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원하면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법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사실 주가에 약간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사실 이슈이기도 한데 아직에선 네. 시장엔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얀센의 스텔라라에 대한 또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작년 매출만 8조 4천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이제 팔로우만 한다고 하면은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독특한 거는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네. 동아ST도 사실 이 스텔라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빠른 게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는데 동아ST가 지난 17일 그러니까 지난달 17일에 스텔라라 3상을 우리가 종료했다. 환자 투약을 다 마쳤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바랑 셀트는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상을 투약을 다 마쳤고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발표로 언제 할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 데이터가 나중에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뭐 결과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좋아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면은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품목 허가를 나선다고 하니까 그때 동아ST의 이제 매출도 사실 이제 높아질 수 있는, 품목 허가 받고 판매망을 잘 확보를 해서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스텔라라의 8조 4천억 원도 우리가 동아ST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규모를 들어봤을 때 제가 바이오 기업에 만약에 CEO라면 정말 두근댈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우리는 바이오 기업의 CEO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뭐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수익을 얻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함께 짚고 왔고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